보면 볼수록 정말 저도 이제 감독님들이랑 비슷하게 좀 뭔가 이 세상에서 나를 좀 꺼내주는 느낌? 나도 뭔가 누군가의 시야 바깥에 있었던 세상을 영화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네, 영화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음과 모음 2022년 봄호 게스트 에디터 오세연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팬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기획들을 다루어 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영화의 팬인 단편 영화 감독님들을 모셨습니다. 다섯 분의 감독님들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의 낮가밤이라는 단편 영화랑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라는 단편 영화를 작년하고 올해 이제 영화제들에서 이제 관객분들 만나고 있고요. 시네필은 아니지만 여기에 왔네요. 네. 아, 김소영입니다. 저는 단편 영화 길을 연출한 정빛 아름이라고 합니다. 시네필과는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시네필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단편이랑 갤럭시아이즈 그리고 애타게 찾던 그대 그리고 최근에 오늘의 초능력까지 좀 다자아광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민섭입니다. 네, 저는 유산이라는 금경화랑 해피피 용파티라는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남순아입니다. 저는 굿마더라는 영화, 단편 영화랑 나들이라는 단편 영화로 지금 네, 이제 상영을 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감독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시네필이란 어떤 이미지인지 또왜 이렇게 그 시네필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시네필한테 이미지가 떠오르는 건 있어요. 극장에서 영화를 입 벌어지고 보고 있는데 옆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엄청 열심히 적고 있는 거예요. 아, 저게 시네필이다. 사탄탱고인가? 그 영화를 보는데 이제 이렇게 영화가 너무 기니까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뛰어가지고 그 주변에 김밥천국에서 막 김밥을 먹고 달려가는데 제가 이제 동행인을 데려왔는데 동행인이 이렇게까지 해서 영화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정말 영화제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하루에 보통 4타임 정도 영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침부터 정말 밤까지 모든 회차에 다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 시네필은 아니고 시네필 연구원. 시네필이란 무엇인가? 저는 시네필이에요. 어머, 무슨 일이야? 네. 정의를 좀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시네필이란 말 자체는 그냥 영화 팬인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무거운 그런 학구적인 이미지만 생각하는가? 이제 이를테면은 그 마블 영화 블루레이 같은 거 보면은 마블 세계관으로 한 단편 영화들이 막 있어요. 이거 사실 일반인들은 찾아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찾아보는 사람들. 그리고 뭐 스타워즈면 오리지널 버전을 찾으러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시네필이 아닌가. 저도 그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영화들 보면은 비슷합니다. 저한테 시네필은 왜 부담스럽냐면 저한테 이미지는 경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화로. 그래서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봤냐, 누가 얼마나 더 옛날 영화를 더막잘 알고 있냐, 누구 감독 이름을 얼마나 더 알고 있냐, 이런 거를 좀 경쟁하고 남을 좀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나? 저는 그 예전에 처음 영화 공부를 시작했을 때 고다르 영화를 한 편도 안 봤다고 엄청 고발을 받았어요. 정말 아직까지도 하나 정도 봤나? 근데 왜꼭 봐야 되나 이런 생각 괜히 또좀 뭐랄까 반항심도 생기고 보기 싫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시네필이 아닌 이유와 같이 설명을 하자면 재미없을 것 같은 영화도 보는 사람. 저는 재미없을 것 같으면 보지 않거든요. 근데 재미없을 것 같아도 그런 영화의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서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네필이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맞아요. 설득당했어. 그래서 우리가 시네필이 아닌 맞는 거죠, 이민석 감독님. 제 말에 의하면 그렇죠. 재정의를 해서 저희 다 시네필인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또 약간 부담스러운데요.
감독님들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오세훈 감독님 얘기도 듣고 싶어요. 저요? 갑자기요? 아니 지금 저는 눈물이 날 것 같네.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교에 좀 적응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약간 영화를 하려면 뭔가에 적응을 못해요. 학교 결핍이 있어야 네, 되고 네, 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살았다 보니까 부산이 이제 또 그 영화의 도시라서 단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 이게 약간 방송국에 취직을 하는데 스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 캠프에 참여를 했는데 영화를 만드는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갑자기 막 이제 인터넷 강의 듣는 척 하면서 영화를 막 미친 듯이 보고 보면 볼수록 정말 저도 이제 감독님들이랑 비슷하게 좀 뭔가 이 세상에서 나를 좀 꺼내주는 느낌? 뭔가 더 넓은 세상을 알려주는 느낌? 그래서 나도 뭔가 누군가의 시야 바깥에 있었던 세상을 영화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네, 영화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네. 아우 민망하네요. 네, 남순아 감독님. 감독님한테 처음 연락받았을 때 네. 그런 이게 사실 시네필 그런 건지는 저 모르고 받은 것 같아요. 그냥 페이만 보고 그래갖고 질문지 받고 좀 당황했는데 그리고 아까 거절하신 감독님 있다 나는 네네. 시네필이 아니다며 거절하셨다 그래서 아 나는 어떡하지 이러고 나 어렸을 때 되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튀고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서 그런 영상 제작 수업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듣고 왔는데 친구가 자기가 감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 경쟁 심리에서 영화를 보러 막 학교를 땡땡이 치고 막 스폰지하우스 막 그런 시네큐브 뭐 이런 아트 시네마 이런 데 막 잘 모르겠는 영화들 막 자지 않고 이렇게 노려보면서 스크린을 보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나서 일단 나는 돈을 벌고 감독이 되겠어 해서 입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땡땡이 다치고 막 성적 원래도 안 좋았지만 막 나락을 쳤는데 혼자 약간 낙동강 오리알 돼서 나는 감독이 될 거야 이러면서 저도 감독 뭐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좋아 그럼 영화를 해보자 해서 자퇴하고 이제 미디액트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됐는데 약간 친구 따라 오디션 갔다가 본인 데뷔하는 케이스 같은데요? 아 너무 웃기다. 이유진 감독님은요? 오세훈 감독님이랑 약간 비슷하게 그 중고등학교 때는 드라마 작가가 계속 하고 싶고 드라마 PD가 하고 싶거나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세 보고 나 하고 싶은 거 저런 거야 나 이런 거잖아요 20대 초반에 아까 말씀 고다르 감독 영화에 빠졌어요. 영화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엔 그 어떤 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예술 영화 뽕이. 그래서 그 당시에 고다르처럼 되겠어 하면서 유학을 갔어요. 프랑스. 어머 진짜요? 어머 시네필이 여기 있어. 제가 상상했던 유학은 몽상가드에서 그렇게 아트 시네마에서 막 담배 피고 막 영화 보고 이런 거였는데 막상 가니까 너무 돈이 없고 일하느라 바쁘고 영화 봐도 이해도 못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삶이 아니고 어느 순간 아 힘들다. 그리고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 재미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저의 이상이랑 너무 달라서 그래서 아 여기서는 저기서 독립영화 스텝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아 너무 영화가 일단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작품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워낙 드라마, K-드라마를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그때 한국에 와서 아 진짜 이제 영화를 해야겠다 하고 저도 비슷하게 학교를 입학하고 이러면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냥 다들 시네필이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부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재밌다. 저만 재밌나요? 아니요, 저도 재밌어요. 보이나요? 네. 너무 재밌네요. 네.